지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캐럿들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오케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다. 네, 제가 지금 스케줄 중인데 많은 캐럿분들이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네, 캐럿들 만나러 왔어요. 아, 그리고 오늘이 진짜 엄청 한국이 엄청 춥다고 들었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계시죠? 네,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저도 오늘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 라고 생각해서 코트 딱 하나 입고 왔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나오신 캐럿들이 있으면 나가기 전에 마스크는 당연히 필수고, 그 목도리 그리고 뭐될수 있으면 패딩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저희 캐럿들이 되게 저에 대한 그 궁금한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애기였을 때부터 손이 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제손 진짜 커요.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손이 큰 거예요. 손이 진짜 크고, 네, 어렸을 때부터 컸고, 그것도 있었어요. 미역국. 이번 생일에, 저번 생일을 못 먹었지만, 이번 생일에 먹었는지. 아니, 못 먹었어요, 아직. 하지만, 뭐, 오늘 스케줄 끝나고, 숙소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이런 생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스케줄 중에 멤버들한테도 축하 되게 많이 받고, 저희 캐럿분들한테도 축하를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냥 이번 한해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캐럿들을 이렇게 직접, 아직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대면하면서 볼수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빨리 이렇게 콘서트에서라도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직접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딴 거는 너무 행복하고, 캐럿들 덕분에 너무 좋은 성과를 얻었고, 시상식에서 캐럿들 덕분에 이런 영광스러운 상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생일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브이앱을 통해서. 그리고 맞아요. 그거 궁금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제 취미. 일단, 비즈는 아직도 하고 있긴 한데, 요즘 시간이 바쁘다 보니 시상식 준비하고, 뭐, 다른 것들, 캐럿들한테 보여줄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요즘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또할 생각이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서, 일단 숙소에서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숙소에서 혼자 뭐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취미를 찾다 보니까, 뜨개질을 제가 최근에 배우고 싶어서, 실이랑 그런 크로첫? 그, 바늘 세트를 시켰어요. 정식적으로 시작하려고 실도 엄청 많이 시키고 막 흰색, 파란색, 검은색 약간 두꺼운 줄, 얇은 줄 그냥 제대로 전 하나의 취미를 가지려고 할때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다 세트도 다 사고 그렇게 해놨는데
한번 해봤어요. 시간 조금 나가지고 뜨개질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크로쳇 그게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여기 새끼손가락에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바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더 연습하면서 좀 더 늘 때 이거는 캐럿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 초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뜨개질을 찾아봤는데 와,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하는 분들은 엄청 이렇게 빨리 엄청 쉽게 하니까 얇게 뜨기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쉬워 보였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 중이 아니라 정차된 차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캐럿들을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네. 오늘 진짜 춥죠. 근데 아, 너무 추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딱 나오자마자 와, 나 망했다. 근데 일단 스케줄 나가야 될 시간이어서 더 못 챙겨왔는데 진짜 따뜻하게 입으세요, 캐럿들. 감기 걸리지 말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뭐, 네. 아, 그리고 요즘 도겸이가 요리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좀 쉬다가 저도 그런 취미를 다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저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요리하는 것도 캐럿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저도 저 도겸이가 피자 만드는 비앱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도겸이가 되게 설레하면서 형 나 이때 크리스마스 때 그 피자 만드는 비앱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도겸아 그 방송하기 전에 일단 먼저 연습을 많이 하고 만들어 보고 나서 하면 더 멋있게 나올 것 같다. 근데 결과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네, 너무 귀여웠어요 그냥. 아, 그리고 네, for all the kids overseas that might not have understood what I was saying for this whole time.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wishing me birthday wishes and wishing me happiness. I'm so happy, so thankful. And not only that,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again, once again, for letting us be able to get all these awards through the award shows. And yeah, I've been telling the carrots, like, how it's been such a happy year for us as a group and for me personally, because yeah, we couldn't have achieved anything if it wasn't for you guys. So yeah, thank you so much. And yeah, the only thing that I'm sad about this year is obviously the pandemic and how we can't see you guys face to face. So hopefully after this pandemic gets better, we could see each other face to face through concert or whatever, like events or whatever promotions that we have. Hopefully we could see each other face to face because we get so much energy from you guys, and hopefully you guys get a lot of energy and happiness from our performances too. So yeah, thank you so much for all that you guys have done for us. Honestly, you guys are the best. Okay, what have I missed out? Oh yeah, and my hobbies. I'm still
working on making bead bracelets. But obviously, like, we don't have time because we have all these award shows and preparing other stuff to show you guys. Preparing for other stuff to show you guys. So I didn't have that much time to spend on my hobbies. But yeah, beads I'm definitely going to do in the future, and knitting. I'm not that good at it yet, but when I get better, I'll show you guys. Yeah, so I came to you guys in the middle of schedule, but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 너무 감사하고, and wish you the best. It's really cold right now, so make sure to wear warm clothes, wear a muffler or a scarf, wear gloves if possible, and yeah, just stay safe, stay healthy, and I love you guys. I have to go now. Thank you so much. Sorry for the VIP being so short, but I'm so happy that I'm able to, you know, thank you guys. Bye, guys. Love you so much. Bye.